저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격이면 타격, 주짓수면 주짓수, 그럼 킥이면 킥,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 believe this is your third armbar victory in your pro MMA career. So what is it about the armbar that you can immediately grab onto so quickly in a fight? 경기에서 안바를 이제 바로 이제 빠르게 안바 빅토리를 얻으셨는데요. 그 안바에 대한 그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의 빠른 스피드와 타이밍 같습니다. Because of his fast speed and the timing, I could get the victory from the armbar. And finally for me, usually in the UFC, after your win, the UFC will come to you a few weeks later to determine who you want to fight next. But in a tournament, you're going to find out who you fight next relatively soon. So of your two possible opponents, is there one you'd like to fight more than the other? 이제 다른 경기와 이제 다르게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다음 선수가 누구인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상대 선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되든 제가 피니시 시킬 겁니다. I don't have a particular preference. I can finish anyone. 저 일단 이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한국에서 응원하고 계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팬분들께서 저를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제가 거기에 진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경기,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진짜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 3년간 또 공백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팀인 것도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UFC에 첫 발을 내밀었는데 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백기간은 저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상 믿어왔었고 오늘도 결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거는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었는데 조금 빨리 끝나서 뭐 좀 아쉽지만 다음 경기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체랑 때도 뭔가 좀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좀 뭔가 보여주시려다가 좀 못 보여주시는 것 같은 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원래 조금 더 강하게 신경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조금 중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계속 성장할 거고 경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색다른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흥미로운 선수가 돼야지 멋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아까 보니까 택다운한테 이걸 많이 쳤잖아요. 상대한테. 근데 보니까 상대가 약간 무릎 꿇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갔네. 엘보도 많이 들어갔고 근접에서 숏펀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카메라에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에는 좀비도 있고 슈퍼보이도 있고 뭐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 코리안 타이거로 별명을 지은 건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른지 좀비와 슈퍼보이 이런 선배들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입니다.